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오늘 좀 멀리 나왔습니다. 예, 단월면 삼가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이제 멀리는 못 나갑니다.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. 근데 본 매물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놀이터를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고요. 무엇보다 6번 국도변에서 약 한 3, 400m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양평 읍내하고 거리가 한 25분에서 27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단월이긴 하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개를 좀 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습니다. 우측에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는 네, 바로 요 매물 되겠고요. 주변은 약 한 8필지에서 10필지 정도 되는 전원주택 단지로 또 조성이 돼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예, 쭉 보시면요. 이 아래도 지금 하나둘 한 3필지에서 4필지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고요. 토목 공사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좌측 필지에는 좀 성토가 조금 돼 있는 상태고요. 저 아래는 이제 마을, 원주민 마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네, 이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6번 국도 보이고요. 주변에 보시면 산세가 굉장히 좋아요. 좋고 바로 뒤에 네, 다 야산이고요.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.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아늑하고요. 주변에 혐오시설도 없고요. 예,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물건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. 아, 본 매물 그러면 외관부터 해가지고 네,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네, 본 매물 이렇게 보시면 네, 우측에 비닐하우스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 회색 천막은 이제 창고 그 뒤편에 예, 3x9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. 컨테이너 두 개로 만든 주택 이렇게 예, 세 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저 위에 도로 예, 진입도로 보시면 약간 디귿자로 돌아서 올라오셔야 됩니다. 올라오셔서 이렇게 내리막 내려오시면 되고요. 단지 내 도로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. 예, 길 막힘 현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바로 위에 필지 지금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예, 굉장히 오래전에 좀 작업을 해 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튼튼해 보이고요. 또 공구리도 같이 쳐가지고 일단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. 본 매물 그러면 바로 한번 진입해서 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좌측으로 진입하시면 되시고요. 여기 지금 예, 잡석으로 이렇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주차장인 것 같아요. 주차장을 뭐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으셨네요. 뭐 잘하면은 한 6대는 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. 6대 정도는 주차 가능할 것 같고 옆집에 개가 엄청 짖죠. 예,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예, 인적이 드물다라는 또 그런 예,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고 좌측에 여기 보면은 물 빠지게끔 이렇게 고랑도 좀 파 놓으셨고요. 이쪽에 우수관 연결돼 있고 일단은 우측에 여기 굉장히 넓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처럼 해 놓으셨는데 요 공간이 이제 화실로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실로도 쓰시고 또 화실 겸 창고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좀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 요 부분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내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진으로 좀 첨부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요 부분 바로 내부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돼 있고, 그 다음 좌측에 또 여기 천막, 네, 회색 천막으로 돼 있는 부분, 창고입니다. 창고. 근데 좌측 부분 절반은 지금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. 네, 그리고 우측 부분. 우측 부분은 다행히 좀 문을 열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장작도 갖다 놓으셨고요. 예, 각종 이제 농기구 자재 같은 거 예, 이렇게 또 예, 갖다 놓으셨어요. 창고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부분이죠. 여기가 주택 부분 입구 되겠고요. 예, 우측이 이제 마당입니다. 메인 마당 일조량이 예, 뭐 이 정도면 뭐. 서양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에 일단 가리는 게 없어가지고 예, 가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성토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또 주택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.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. 2층으로 건축을 할 경우 좀 가리겠죠? 예,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경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뭐 조경수라든가 여기 뭐 비석 같은 것도 있고 네, 항아리 자리 저게 또 정화조 매립 돼 있고요.
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경계, 지적상 경계는 저희가 지금 육안상으로 현장에 오면 제대로 확인은 안 됩니다. 근데 지적도를 보면은 저 위에 우측에 녹색 철제 펜스 라인으로 해서요. 지금 요 주택의 바짝 이렇게 해서 요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지적도 상은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. 이 옆에 이 공터입니다. 맹지인데 여기를 지금 텃밭하고 뭐 이렇게 좀 무상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굉장히 큰 장점이죠. 예,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땔감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,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메인 마당보다 주차장이 더 넓습니다. 예. 정말 개인 놀이터 작업실을 쓰기에는 너무나 좋고요. 그리고 주택도 내부를 보여드리면 참 좋을 건데 그 부분도 좀 아쉽긴 하네요. 자, 주택 부분 내부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답사를 만약 나오시면 아무래도 내부가 궁금하실 텐데 스케줄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내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둘러봤습니다. 둘러봤고 내부를 촬영을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조망권도 이렇게 보시면 뭐 좋죠. 양평 읍내까지 25분에서 27분 정도 걸립니다. 감안하면 그냥 세컨하우스나 뭐 놀이터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현재는 미등기 상태이긴 하나 건축물 대장상 준공이 다 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.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전 등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. 비용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. 나만의 놀이터 이런 거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.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